혼자 먹기에는 양 많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2인분이니까요. 솔직히 진짜 맛있어요. 별 다섯 개 주고 싶은데 포크나 젓가락이라도 주시면 좋겠어요. 스파게티 손으로 먹음. 안 주셔도 된다면서요? 불향도 나면서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흥하셔서 오래오래 장사해 주세요. 손님 혹시 스켈레톤 제조기? 잘 먹었습니다. 잘 벌었습니다. 단골입니다. 맛있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단골인데 주문 횟수가 0회입니다. 오랜만에 먹었는데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바카 서비스 최고입니다. 믿음이 가는 부위 사진까지 리뷰 감사합니다. 인터넷 설치하면 무료로 해준다. 무료로 포경수술 해준다는데 이거 말고 더 좋은 혜택은 없냐? 인터넷 가입 전문 인터넷 민족은 나에게 딱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무료로 컨설팅해준다. 인터넷 빠른 설치는 물론이고 칼같은 현금 입금으로 설치 당일날 바로 통장에 꽂아준다. 하지 마이사. 뭐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뭐 이게. 지금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중국산 2구짜리 와이파이는 버려라. 인터넷 민족은 최신 4구짜리 공유기를 무료로 준다. 인터넷 변경이나 가입은 무조건 인터넷 민족이다. 네이버에 인터넷 민족 검색하고 인터넷도 바꾸고 다양한 혜택 받아가라. 배달하는데 치킨에 머리카락 뭐냐? 내 머리카락 아니냐고? 이게 내 머리카락이다 나쁜 놈들아. 배달 늦어서 음료수 하나 서비스 준다는데 이렇게 왔다. 생각할수록 짜증난다. 뭐야 이건? 건두부인 줄 알았는데 목장갑이다.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차장면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네요. 다음부터 신경 써주세요. 여기 교촌이야. 야. 이거 누가 만든 거냐? 냉동 패티를 튀기지도 않고 넣어서 틀리 낄 뻔했다. 내 햄버거 문 앞에 두고 가서 동네 개가 다 퍼먹었다. 내 치즈버거 세트 물어내라. 젓가락 안 와서 칫솔로 먹고 있다. 여기 원래 젓가락 안 주냐? 바닥에 흘렸는데 맛있어서 핥아먹었다. 리뷰 이벤트 했으니까 스파게티 줘. 핫소스 3개 600원 주문하고 리뷰 이벤트 하는 건 정상이냐? 김치찌개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서 책상 뒤집어버렸다. 탕수육이 이상해요. 몇 년째 여기서 시켜먹었는데 실망이네요.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셨다니 죄송합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되겠습니다. 오픈한 지 반년 안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모결제를 올리고 아이디 삭제당했다. 넌 정말 나쁜 놈이야. 아저씨들은 왜 타코야끼나 불려요? 가스 어부시도 없으면서? 놈아, 너희 급식지 놀리냐 놈아. 19살이다 병원 달려야 하냐? 아직 멀쩡하니까 여유 가져도 된다. 이 X가 제일 나쁜 인정 나쁜 놈. 비행기 타도 늦음 쓰고. 탈모이신 분들. 야 이 X야. 무료로 나눠준다 필요한 사람. 그거 말고 탈모약 싸게 사는 방법 있나요? 돈이 없어서. 대머리들이 공짜 좋아한다더니 사실이었네. 머리도 공짜로 빠졌으면서. 에이, 머리 공짜로 심어준다 그러면 좋아할 거면서. 어이 학생들, 있을 때 잘 관리해. 투블럭의 여집합. 수리 영역 100점, 정수리 영역 0점. 선생님 강의를 보고 수리 영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리요. 선생님 죄송한데 없는데요. 내일 데이트인데 투블럭 망했다. 반달돌칼 같은데? 집 근처 이발소 갔다 왔다. 스크래치 너무 굵게 낸 것 같은데. 야 우냐 크크크크. 와 김정은 컷이다. 이 머리 어떻냐? 이거 게임에서 본 것 같은데. 포마드 처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머리가 조금 눌린 것 같은데. 나가지마. 머리 안 잘라서 이렇게 됨. 너 존나 울트라맨. 내 머리 어떻냐? 미용사 왁스 칠할 때 명치 존나 때렸어야 했는데. 이건 미용사가 잘못했네. 너 거기 미용실 다시는 가지마. 가르마 펌 해봤는데 망한 것 같다. 아저씨가 물어보던데 이렇게 하는 거 맞냐고. 소시지냐 크크크크크. 형이 머리 보더니 존나 웃는다. 미용실 불지르러 가야 돼서 질문 못 받는다. 허벅지에 가발 올려놓은 거 아니냐? 머리 짧게 깎아달라고 했는데 된 것 같다 진짜. 삭발하고 다시 길러야 하냐? 이렇게 자를 동안 뭐 했냐? 머리가 초가집 같네. 실제로 헌팅 당해본 경험. 제 고향이 경기도 김포입니다. 겨울에 산에서 토끼 잡으려고 뛰다가 미끄러져서 산 아래로 구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멧돼지다! 제가 그 당시 키가 140에 몸무게도 30 나갈까 말까인데 구르고 있는 걸 달리는 멧돼지로 생각했는지 엽총으로 두 번 쏘더라고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맞진 않았지만 맞았다면 지금 여기서 글 못 쓰고 있겠죠? 그거 쏜 놈들은 못 잡았습니다. 사람인 거 확인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나쁜 놈들, 헌팅 당해본 경험은 일생에서 그게 마지막입니다. 지하철에서 쓰레기 될 뻔한 썰.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중에 옆자리에 교복 입은 여학생이 앉음. 그리고 동생처럼 보이는 아기를 자기 무릎 위에 앉히더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자매인가 보다.
언니가 참 다정하네 하면서 훈훈하게 보고 있었는데 애기가 나랑 시선이 마주쳐서 나도 웃으면서 손으로 잼잼해줬는데 갑자기 그 애기가 나한테 아빠 아빠 그러더라? 순간 벙쪄서 에? 했는데 자꾸 그 애기가 아빠 아빠 그러면서 나한테 울려고 그럼. 지하철에 있던 할머니들이랑 아주머니들 눈이 순간 무섭게 변하더니 나를 잡아 죽일 듯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옆에 앉아있던 여학생도 당황했는지 아빠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애 혼내기 시작함. 애는 소리 지르니까 울기 시작함.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린 다음 그 다음 지하철 탔다. 철컹철컹 할 뻔했다. 이상 지하철에 아이 버리고 도망간 남자 될 뻔한 썰이었다. 기프티콘 팝니다. 바코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구매하시겠어요? 바코드 보고요. 기프티콘 거래 처음 해보시나요? 바코드를 보여드리면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금하지 않고는 못 보여드려요 선생님. 먹어보고 맛있으면 입금해도 되나요?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반값 빌런 고딩 인당용으로 쓰려는데 20만원에 안 될까요? 40만원에 파는 걸 20만원에 달라고요? 노트북 반만 잘라서 드릴까요? 뭐야 이건? 빠르게 처리합니다. 세뱃어요? 빠르게 처리해요? 답답하네. 이게 뭔지 말을 해야지. 답답하네. 폰이라고 말도 없고. 딱 봐도 폰인데 그럼 이게 마스크인가요? 왜 이러는 걸까요? 돼지 저금통 팝니다. 2018년 7월 24일부터 꾸준히 저금했고요. 5천원짜리 지폐 및 1000원도 적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눈대중으로 7만원 정도 예측하는데 사실분 연락주세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